진짜 우리가 돈 벌고 있을 때 이때 당시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올라갔죠. 이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망했다 했죠, 저때는. 대부분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이 지금 망한다, 뭐 한다, 뭐, 낙관론자들과 뭐,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호의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시면 없어요. 예, 실제로는 없고, 거래량도 없어요. 물량도 안 떠졌고, 들어온 사람도 소액으로 들어왔고, 사실 실질적으로 자극적인 뉴스, 뭐, 사실 없잖아요. 그죠. 뭐 중국 거래소에서 뭐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굴 막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뭐야? 채굴하라 말안 하고 있죠. 내가 채굴해야 된다. 그래서 자극적인 뉴스가 요즘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팩트체크를 보면 중복자 포함에다가 여태까지 떠난 사람들 다 포함하고 실제 이 거래소로 유입된 자금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뭐 거래대금 뭐 50조, 60조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하루 거래량 뭐 50조, 60조 찍어버리니까 엄청난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사실 아니라고. 사실 아니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단한 개도 팔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가상화폐 상장 규제하면은 살아나는 김치코인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규제해도 김치코인은 살아남을 겁니다. 뭘로 죽일 건데? 아, 이미 상장 다 되어 있는데? 그쵸? 상장 되어 있는 거를 상폐시킬 이유는 찾기 힘들다. 자,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은행을 내가 하고 싶으면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부의 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은행이 망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나와요. 네네. 근데 암호화폐도 아예 정부 안에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거래소가 망하고 이러면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돼요. 그게 싫은 거야, 정부는. 아, 정부는 그게 싫다? 그쵸? 그게 아. 싫으니까 지금 뭐라 그래? 우리가 규제는 만들어줄 테니까 자체 검열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거래소가 문제 책임을 터져도. 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규제를 하라고 하는 거지. 네네. 사실 얘네들은 이거를 가이드라인에 넣고 싶은 마음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태세가 다 그런 태세죠. 맞아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세금도 연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세금도 예, 그래서 그럼요.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제 자체가 거래소나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이유는 이거를 정부에서 관여하게 되면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회피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통제가 힘들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상화폐 이 거래소에 살아있는 뭐 이제 김치코인들 통제 누가 합니까? 거래소에서 하죠. 그렇죠? 규제가 나오면 그 규제 누가 통제, 누가 그 규제 가이드라인을 지킵니까? 거래소죠? 그죠? 거래소 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네네. 거래소 중에 아직 은행한테 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뭐합니까? 잡코인들을 상폐시킵니다. 아, 맞아요. 자기들이 통장 계좌 못 받았으니까 네네. 어떻게든 통과하려고 자체 규제를 서로서로 하고 있는 거네요. 하지만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겁니다. 잡고래소를. 네, 안 해줍니다.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럽니까? 통제할 곳이 많아지면요, 네. 피곤해져. 은행 입장에서. 아니, 정부 아,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가상거래소의 거래소가 2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하잖아. 물론 다 스캠이고, 실질적으로 뭐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럼 이 중에서 지금 4개를 통제하는 것도 머리 아픈데 얘네들 다 인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힘들죠. 그럼 이런 거래소들, 여기서 나오는 거래소들, 거래량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리랑 안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정부나 은행 입장에서는 뭐, 계좌를 터준다고 해도 딱히 수익이 안 나와. 네. 근데 신경 써야 돼. 아, 규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네네. 자기들의 발목도 잡힐 수가 있어. 그쵸? 그러면 굳이 거래량 안 나오는 거래소는 안 해주죠. 은행에서 안 해줄 수안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아. 기존에 지금 받은 게 4개죠. 네. 4개가 전부 다 승인 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네 개도 네네. 사실 지금 계좌는 있지만 네네. 한번더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남는 게한 3개에서 2개 정도. 아, 두 개, 세 개. 예, 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잡거래소에 있다. 네. 업비트 비썸 뭐 마지노선으로 코인원까지인데
이 외 거래소에 지금 내 돈이 있다면 빨리빨리 옮기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저는 이거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빗썸에서 지금 조직 개편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오. 갑자기 조직 개편이면 임직원들이랑 뭐 사장이랑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뉴스에는 안 떴어요. 오. 대주주가 이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 이거 말이 되나? 뉴스도 안 나왔는데 말이 되나? 어쨌든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왜 바뀌었나 했더니 이건 그만 얘기하겠다. 이 얘기는 그만하고 어찌됐든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얘네들도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얘들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대가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 그 저 위에 계시는 어느 분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네네. 재판에서 지금 승소를 했고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빗썸도 이제 대규모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빗썸이나 어피트까지는 승인이 날 것 같고 두 개는 웬만하면 날 것 같고 이제 코인원이나 코비 둘 중에 하나가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아, 그 중에서 일단 나가리는 한 개는 더 알 것 같아요. 네네. 거리라는 게 하나도 없는 곳.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둘 중에서. 코빗. 네, 진짜 거리는 없어요, 거기. 그럴 거. 누구든 나가리가 되겠죠. 아, 그렇죠. 김치 코인이 없을 것이다. 자체 규제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난 김치 코인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잡코인들을 난립하고 있는데 상장에 대한 규제를 준비 중인가 질을 했다. 이거 상장에 대해서 이제 규제 준비하라고 얘기한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상장에 대한 이제 규제를 준비 중인가 질문한 사람이 저번에 우리가 협회에 갔을 때도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만. 그렇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 다른 데서 야 상장 규제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곳 있습니까? 우리 빼고?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우리가 가장 많잖아요. 야 형 그냥 이름 적어주면 안 돼? 코인 상장에서 상장 규제에 대해서 준비 중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다! 라고 기사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지졌잖아요. 상장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라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김치코인 사라질 일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글 8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월렛 광고 허용한다고 합니다. 자, ICO나 디파이는 불가하지만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이제 2018년도였나? 18년도 그쯤에 이제 구글에서 암호화폐 광고를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맞아요. 다시 풀어줍니다. 대신 ICO나 디파이는 불가하고요. 네. 요거. 그럼 요 조만간 유튜브 광고나 이런 거에서도 잘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요건 좀 호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 SEC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 7월로 연기됐는데 승인 안 나온 확률이 높아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엔 안 나고 다음번에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승인을 때려줄 거라고. 아마 이 미국에서도 규제가 나온 후에 아마 ETF 승인을 해줄 거다. 그래야 통제가 가능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자 사실상 ETF 조기 승인 물 건너갔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규제가 나온 다음에 이제 ETF 상장을 허락하겠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 호랑이 형 말했던 게 그대로 나왔네. 아니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그 한두 달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승인 안 날 거라고. 왜?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들어온 순간 ETF 승인 날 겁니다. 근데 아직은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규제가 나온 후에 이제 그 규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제 ETF가 승인이 나고 기관 투자자라든지 대규모 한머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